같이 공통 Q&A 질문을 하겠습니다. 참 잘 맞는 선수. 어 형이 이거 할게. 난 이거 할게. 신기하다. 그 귀엽네. 네. 왜 그래요? 승우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. 아, 네. 역시. 근데 여기 왔는데 네. 다른 사람 보면 좀 그렇잖아요. 축구 보는 걸 잘 안 좋아해가지고. 네. 손흥민 선수 팀 할게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아, 이거 할게 그러면.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피르미누가 누군지 아는 거 아니에요? 피르미누 선수 다들 알죠, 여러분? 네.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같은 팀에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집에 초대해줘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뭐 게임도 하고 뭐 그러다가 친해졌어요. 딱히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서울에 살 때 이제 집 밖에 그 유소년 축구 교실 있었는데 친구들 축구하는 게 좀 부럽고 같이 뛰어놀고 싶어가지고 그냥 취미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. 서울 사람이에요? 서울 사람이에요? 아, 그래요? 다시 태어나도 축구 선수 할 건가요? 저는 다시 태어나도 축구 할 것 같아요. 네. 저는 안 할 것 같아요. 네, 잘생겼으니까 안 하겠죠. 그렇죠?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. 네. 막 엄청 이렇게 부유하게 그런 집이 아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아직 좀 덜 벌어가지고 이거 누구예요? 키 180 맞아요? 이거 누구예요? 180 맞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아빠가 만들어준 거라 이게 운동선수를 하려면 양발을 쓰면 좀 더 장점이 생기고 좀 필요할 것 같다 하셔가지고 아빠가 이제 몇 시간씩 왼발만 운동을 시켰어요. 그래서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. 왼발 잘 못 쓰잖아요. 그래도 형 오른발보다는 난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두 분 다 왜 이렇게 잘생기셨나요? 죄송해요. 아니요, 아니요. 저는 어차피 결혼을 했으니까 저한테는 질문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승우는 예. 엄마 닮았어요, 저는. 아~ 축구장에서 엄청 멋있죠? 되게. 네. 근데 이제 밖에서는 좀 귀엽고 여성스러운 면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숙이 형이라고 하고 있어요. 운동장에서 좀 화내고 막 그러는데 밖에서는 안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. 너부터 보여드려 한 번. 보여줘라 빨리. 없는데. 오. 됐죠. 저 이제 복귀할 거예요. 괜찮아요. 네. 인스타에다가 복귀한 김진수 복귀한다고 막 쓰면 안 돼요. 알겠죠. 스페인어로 기다마 사랑 해줄 수 있어요? 네, 기에로 기다. 쥐가 많이 나서 이제 단 것도 없고 짠 것도 없고 그래서 몸이 약한 거예요. 쥐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몸이 약한 거예요, 그냥.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오이를 이렇게 절인 게 있어요. 그런 것도 먹어보고 소금도 먹어보고 확실히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. 심리적인 걸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챙겨 먹진 않고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진수는 쥐가 별로 안 나서 나는 쥐가 난 적이 없어요. 그거 제가 전문이거든요. 쥐 나면 못 뛰어요. 그냥 침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찌르니까 괜찮긴 하더라고요. 그게 조금 더 버틸 수 있고 근데 이게 막 찌른다고 해서 바로 막 다시 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응급 조치가 있긴 하더라고요. 저는 없어요. 저는 루틴 뭐 경기 챙겨서 이런 거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날 그 핸드폰 게임 하거든요. 저 캔디 크러쉬. 그 잘 되면 그냥 기분 좋고 뭐 안 되면 기분 별로고 그냥 그런. 캔디 크러쉬 하는 분 있어요? 없죠. 캔디팡도 하시나요? 캔디팡 안 해요. 캔디 크러쉬 하는데 5천 몇 탄이에요 저. 아, 나중에 기억해줘요. 5천 몇 탄이라고. 뭐 저도 징크스는 없어요. 슬럼프도 굳이 슬럼프라고 생각 안 하면은 슬럼프가 아니거든요. 뭐 제가 뭐 잘 안 됐을 때 뭐 팬분들은 슬럼프였다 막 이런 말씀 하시는데 뭐 내가 슬럼프다라고 생각을 하면 슬럼프지 그게 아니면 아닌 거니까 뭐 징크스도 그렇고 그런 거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. 부상에 관해서 여기에 저는 부상이 많았었어요. 뭐 운동을 쉰 기간으로 따지면 3년 넘게 운동을 쳤어가지고 뭐 그럴 때마다 계속 슬럼프가 오고 하긴 했는데 축구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배운 것들이 많아서 뭐 나중에 여기 있는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잘 안 돼도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. 다른 것들을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느끼는 시간 되면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
어떤 색이 더 많은지 이제 그걸로 대결 한번. 네. 불면 빨리 뛰어들어서 넘기라고. 이제 그냥... 우리 둘이 하는 거예요? 아니요, 아니요 다 같이. 아. 아이고. 파란색 우리 선수가 빨간색 우리 선수도 앞에 있는 걸 뒤집으면서 던져. 너네들 다 가지고 말만 계속 계승호라 앞에도 하고 잠깐만 하고 싶은데 간다 백승호 김진수 준비 자 준비. 한 손으로 할게요. 한 손으로만. 20초 지났습니다. 진마가 진마가. 제자리. 3, 2, 1. 자 그만. 빨간색이 승리했습니다. 빨간색입니다. 카메라 켜. 나 친구를 원하잖아. 승호 쓰면 돼요, 승호? 네. 민망하지 않게 박수를 계속 쳐주세요. 형 맞지? 네. 제 옆방 가운데 있다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. 오케이. 이름 뭐야? 저 이지환이요. 어. 형이요. 네. 고마워. 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름 뭐예요? 응? 신경환이요. 신경환. 경환이. 간식을 준비했거든요. 맛있게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. 노래할까요? 반겨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재밌는 시간 보냈던 것 같고 이제 나중에 경기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줄 테니까 꼭 얘기해 주고 앞으로 저도 응원할게. 음식당 꼭 공부하는 게 당연히 지겹기도 하고 재밌을 때도 있고 하겠지만 나중에 커보면 학교를 가고 싶어도 뭐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즐기고 또 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거를 잘 찾아서 하면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내가 나이가 아저씨니까 좋은 기운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부상도 빨리 낫고 다시 경기장에서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어요.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매우 팬인 전북경대 선수들이 저희 학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학생들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부상 당하지 마시고 남은 경기도 잘 치르시고 월드컵도 꼭 두 분 다 가셔서 좋은 경기력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 펀디짓기 할 때 선수님들이 되게 학생분들하고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같은 자리에서 게임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. 관중석에서만 보던 선수들을 실제로 봐서 너무 좋았고요. 둘 다 너무 잘생기셔서 정말 좋았습니다. 저희 학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사실 축구 잘 몰랐는데 그 선수분이 오신다고 해서 궁금했거든요. 너무 좋았어요. 축구 얘기 말고 또 다른 슬럼프 얘기도 하고 또 나랑 완전 좋은 말들도 많이 주셔가지고 더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. 어어렐레 어어렐레 화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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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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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가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히려 저를 즐겁게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고 재밌었고 다음엔 경기장에서나 다른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게임이요?
당연히 저희 팀이 당연히 이기겠죠. 이겼죠. 할 줄 모르던데요. 재밌었어요. 친구들하고 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친구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나중에 경기할 때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한 진짜 유치원?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. 네. 좋은 저희 있겠죠? 엄마도 없는 영상인데 잘 간직했으면 좋겠네요. 항상 이렇게 많은 응원해 주시는데 저희는 항상 준비 열심히 하고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보일 테니까 지금처럼 응원해 주시면 퍼포먼스를 경기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하는데 그래도 경기장에 많이 와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앞서 승호가 이야기한 대로 저희가 경기장에서 100% 이상을 보여주려고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는 것보다 저희가 더 결과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결승전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